자세를 성공시키고 이제 이게 날개를 펼쳤을 때랑 안 펼쳤을 때랑 방 효율 정도가 차이가 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이게 강화학습이 아니기 때문에 실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뭐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나이스 나이스. 자 지금 안 보여요. 지금 그냥 쭉 가다가 날개 펼치고 멈추는 거를 먼저 할 건데 날개 많이 찢어졌는데? 어? 아니. 날개 연결 부위. 어. 네. 그리고 이제? 어. 이게 펼쳐져가지고 잡은가요? 열화상 게 아니고? 아니, 얘는. 어, 아니, 그리고. 이제 제어기 자체에서는 저희가 인테그럴 백스태핑이라는 기존형 제어기를 사용해서 제어기를 만들었는데, 이제 그 제어기가 날개를. 플러스를 올리지 않았을 때는 날개를 펼쳤을 때 굉장히 진동이 심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제어 기를 적용한 후에는 안정성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이제 바람에 이제 마기 얼마큼의 효과를 받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성을 보고 있습니다.